15년 동안 흡연을 네. 해왔다는 김영미 씨. 네. 오랜 흡연 생활은 그녀의 피부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손상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올해로 35살, 그녀의 얼굴엔 제 나이를 훨씬 넘어서는 깊고 진한 주름이 벌써 자리 잡았습니다. 제 나이보다 더 많이 보게 될 때는 그게 제일 스트레스 같죠. 출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결혼을 안 했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제 남들보다는 어떤 그런 주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지만 노안의 대표적인 주름들로 뒤덮여버린 얼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무수히 해봤지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좀 힘들지만은 그 이제 주름을 줄이려고 이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싶으세요? 네, 끊고 싶어요. 진짜 끊고 싶어요.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판단한 그녀. 결국 지방이식 수술이라는 마지막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피부에 있는 말초혈관이 흡연에 있는 독성 물질로 인해서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게 되면은 신진대사라든지 지방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빠져가지고 그 피부에 유분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잔주름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게 기본적인 원리죠.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흡연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흡연은 모발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5년 동안 흡연을 해온 이수진 씨. 그녀는 몇 해 전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요? 네, 이 정수리 부분이 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허옇게 두피가 보였었어요. 아, 이 부분이요? 네. 크기가 사이즈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였나요? 뭐 동전 하나? 한 이 가르마 정도였고 한 이만큼? 2년 전 그녀의 머리 사진입니다. 원형 탈모 증상이 심각한데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감는데 하면은 여기에 시커멓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머리가 또 길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누구나 아마 아차 싶을 거예요. 진짜.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정말 건강하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비교 안 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이수진 씨는 탈모 이후 금연을 선언. 지금껏 꾸준한 금연을 통해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됐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잘했다 싶으세요? 네, 잘했다 싶어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유혹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때 머리를 생각하면서 참아요. 밀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비단 이수진 씨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이 흡연으로 인한 탈모 환자들은 점차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상태가 심각했던 거의 머리가 없으셨던 분도 계세요. 모자를 쓰고 오셨는데 그 모자를 벗고 나니까 그 이제 원형 탈모 현상이 자꾸 퍼져서 이렇게 해서 거의 머리가 없는 분도 오셨었고.